안녕하세요. 파라이스 국가 대표 송예하입니다. 원래 포지션은 디펜스였는데요. 이번에 포워드로 바뀌어가지고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형들을 보고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동계체전에 처음 나가는데요. 이제 1월 1일에 강원도청에 입사하게 돼서 특히 강원도 팀으로 첫 번째 동계체전 나가게 되는데 1위까지 하게 돼가지고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해서 위축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라고 격려해 줄 때 저한테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모든 운동선수가 그렇듯이 패럴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입니다. 응원해주는 가족들, 친구들 정말 고맙고요.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신 스태프들, 같이 땀 흘리고 운동하는 형들, 코치님, 감독님 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강원도청 팀원분들, 트레이너 형들 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라과이 대표 유인철입니다. 저의 포지션은 디펜스입니다. 팀에서 상대팀의 공격을 저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국가대표를 꿈꿔왔을 때는 아이스하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운동에 전념하기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더 늦기 전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좋은 기회로 국가대표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앞으로 국가대표 팀에서 내일 일주일 뒤, 한 달 뒤가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운동선수로서는 국가대표가 되었으니 패럴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게 목표입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도전할 수 있게 응원해주신 인천클럽 팀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처음 하는 대표팀 운동과 합숙생활에 적응할수록 도와주신 감독님, 코치님, 스태프분들 그리고 팀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응원을 많이 해주고 힘이 되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패럴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는 송예하, 유인철 선수. 두 선수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대표팀 화이팅! 화이팅!